와, 이장 건지고 싶다. 아, 막 건지고 싶어 죽겠네. 아우, 이 감칠맛 어떡해. 이제 이게 겨울을 놔야 돼요. 그때 1년 꼬박 그렇죠. 기다렸다가 저 나무 뭐예요, 어머니? 가을 되면 추워지면은 막장을 담그는 거예요. 그냥 일자로 돼서 고무줄 매면 쑥 튀어나와.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 튀어나오면 안 돼. 이 홈에 무조건 고무줄 해야 돼. 이거 네. 어머님들이 막 자랑하시는 거야. 어머니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비법 좀 소개해 주세요. 아, 어머님한테 양파청 비법 공개해 달라고 그때 우리가 딱 잡은 거였는데 찍어 드셔봐요. 오늘 신났습니다, 저. 색다른 맛이에요. 개복숭아가 7, 80만 원어치가 들어가요. 여기도 그렇고 막장도 그렇고 개복숭아가 다 들어가요. 어우, 맵고. 이 고춧가루 어머님 농사지신 고추? 고춧가루 왜 그랬던 내가 거예요? 내가 이거 좀 드릴게. 아, 진짜요? 예. 네. 아, 잠깐만 어머니. 어머니 제가 지금 그렇게 많이 가져가도 되는 상황일까요? 막장도 엄청 맛있고 인기가 좋았어요. 아, 이 홈이 없으면 이게 안 걸쳐져. 그래서 홈이 없으면 안 돼. 항아리는 올려야 되고. 그렇구나. 딱 껴지지 않고 자꾸 튕겨 나가니까. 그래서 에헤. 쌀? 쌀도 지셔? 아버님 여기 반대가 다 돼. 아니 나 달라고 안 할게 아버님. 어. 우리 아니. 이제 구독자분들이 이제 주문 들어올까봐 지금 피하시는 거지. 내가 이 시기를 한 번 드릴게. 아, 어머니 이거 방송이야. 아니, 나 편집 안 할 거예요. 아버님 전화 왔습니다. 어머님 어여 가유 해 떨어졌슈. 그런 거 언제 담을 때 어머님 비법 공개 가능해요? 어머님들이 찐을 알고 있잖아. 어머님들한테 이게 숨은 보물이 다 있었네. 전통 레시피가 새콤하지도 않으면서 맛있겠네. 매실이 아니고 복숭아니까. 약 먹을수록에 더 몸에 좋고 검은빛이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머님들이 알고 있는 보물 레시피들이 있어. 어머님 이 귀한 거를 숨겨놓고 먹을게요. 어머님 아 안녕하세요. 어, 아버님도 계셨네요. 어, 안녕하세요. 살짝 건져놓으면 이 안에는 이렇게 맑은 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 물로 그렇죠. 장을 그렇죠. 이제. 간장을 된장 이제 매주를 넣어가지고 간장을 빼는 거지. 어, 이 물로 이제 장을 담으시는 네. 거예요? 표고버섯을 해가지고 2월달에 소금하고 같이 혼합해가지고 정월장 담을 때 그때 끝나고 그때, 나서 해놓으신다. 네, 해놓고서는 이제 이게 겨울을 놔야 돼요. 그때 1년 꼬박 기다렸다가 그렇죠. 장담그기 할 때 그때 그 소금물 하는 걸 이걸로 쓰신다는 그렇죠,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안에 표고버섯을 갈아서 된장 치댈 때 같이 넣어가지고 치대는 거지. 저 나무 뭐예요, 어머니? 잘 됐지. 이거는 온나무. 이 향이 딱 올라오는 네, 향이. 맛있는 냄새 나죠? 네. 이걸로 이제 가을 되면 보통... 추워지면은 막장을 담그는 거예요. 짠내가 나야 되는데 맛있는 향이 딱 올라오네. 와, 이 장 건지고 싶다. 아, 막 건지고 싶어 죽겠네. 아우, 이 감칠맛 어떡해. 아주 수정도 잘 됐잖아요. 어떡해. 이거를 나중에 구독자님들 살짝 건더내가지고 이제. 아, 막장 하실 거니까. 네. 보리 막장. 그렇죠. 세상에. 아버님 행복하시겠어요. 어머님 이렇게 맛있는 거 해주셔서. 저희 구독자이십니다. 지금 저희도 처음 뵙고, 그쵸, 어머니? 진짜 누가 보면 원래 아시는 사이인 줄 알겠어, 우리. 저희 구독자분들 항아리 때문에 인연이 돼갖고, 이렇게 항아리들, 큰 항아리 찾아달라고들 하셔가지고, 어머님들하고 통화 하다가, 어머님들 덕분에 제가 정말 항아리 제대로 빚는 분을 만나게 돼갖고, 지금. 항아리 올해 막 찍어 냉겨는 이 홈이 없어. 그냥 일자로 돼서 고무줄 매면 쑥 튀어나와.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 튀어나오면 안 돼, 이 홈에. 무조건 고무줄 해야 돼, 이거. 네. 손이 수작업 한 거기 때문에. 홈이 있어가지고 고무줄이 바깥으로 안 튀어나온다. 네, 이거 정말 항아리 때문에 인연이 네. 돼가지고 저희가 어머님들하고 통화하다가 어머님들이 막 자랑하시는 거야. 우리 집에 뭐 있다 양파청 담을 건데 된장 담을 건데 이러셔갖고 제가 이제 어머니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비법 좀 소개해주세요 해가지고 여러분 요 어머님은 양파청이었잖아. 양파청 담는 지다고 문의해. 양파청에 양파를 이런 식으로 해서 장을 담그는데 아, 어머님한테는 양파청 비법 공개해달라고 그때 우리가 딱 잡은 거였는데 제가 양파청을 못하셨구나. 그래, 지금 장만 어, 구경 안 해, 그러면 우리? 어, 탈맹이 났네요. 이렇게 되지 뭐. 괜찮아. 예, 어머님들 뭐 장독대에서 이렇게 되는 거 크게 신경 안 쓰셔. 여기는 해가 안 드니까 색깔이. 이쪽에는 살짝 걷어내야지, 이제. 예, 아, 찍어 드셔봐요. 오늘 신났습니다, 저. 색다른 맛이에요. 예, 개복숭아가 내가 담그니까 그렇지 새로 사서 쓴다 하면 7, 80만 원어치가 들어가요. 복숭아, 개복숭아가? 그렇죠. 헉? 저는 여기도 그렇고 막장도 그렇고 개복숭아가 다 들어가요. 어머님 재료를 안 아끼고 막 넣으시는구나. 네.
어우, 맵고. 이 고춧가루 어머님 농사 지신 고추? 그렇죠. 아우, 이게 작년 거예요, 혹시? 작년. 작년에 작년 왜? 작년 고춧가루 담은 거지, 작년. 작년 고춧가루 왜 그랬던 내가 거예요? 내가 이거 좀 드릴게. 아, 진짜요? 예. 네. 오! 내가 오시면 막장은 다 나가고. 저 이거 너무 귀한 건지 아는데, 진짜 이렇게 가져가도 될까, 제가? 아, 잠깐만, 어머니. 어머니, 제가 지금 그렇게 많이 가져가도 되는 상황일까요? 세상에, 이 귀한 거를. 진짜, 얼마나 색깔이 이뻐요. 쌀 가루 갈아다가 세상에 아우 애기를 진짜 애기를 내서 저는 사쓰지도 않아 애기를 내가 길러요 길러가지고 안나랑 똑같네 예 네, 우리 농사진 걸로 엿기름 내셔갖고 싹 틔우는 것도 직접 다 하시고 어머님도 그러셔? 예 네, 내가 직접 치워가지고 그렇게 갈아서 그러니 어떻게 팔아 진짜 어머님들은 다 그러시는구나 근데 이렇게 또 아낌없이 막 망설이지도 않고 퍼주시고 세상에 이거 어떡해 막상도 엄청 맛있어 인기가 좋았어요 아유, 다 아시는 분들이 그냥 안 주겠다 어머님 내 거 이거는 홈이 없어 아 이 홈이 없으면 이게 안 걸쳐져 그래서 홈이 없으면 안 돼 항아리는 올려야 되고 그렇구나 딱 껴지지 않고 자꾸 튕겨 나가니까 그래서 에헤 그 홈을 우리 대장이 그거에 또 달인이시지 농사 뭐뭐 지셔 그럼? 고추 쌀? 쌀도 지셔? 쌀은 여기 판매가 다 돼 쌀을 가을에 네. 없어서 네. 아니 나 달라고 안 할게 아버님 저 아직 달라고 안 했어 그건 내가 드리지 한번 아니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이 이제 주문 들어올까봐 지금 피하시는 거지 아니 쌀이 너무 밥이 맛있어 우리께 아우 저는 항아리 공장 때문에 여주 가서 밥 얻어먹고도 깜짝 놀랐네 왜 이렇게 여주 맛있어 여주 쌀은 여기 쌀 못 따라 우리 쌀 못 따라 여기 쌀이 더 좋아요 아 그래요? 그럼요 아 또 검증을 해봐야 돼 검증 내가 20kg 한 번 드릴게 아 어머니 이거 방송이야 아니, 나 편집 안 할 거예요 아버님 저 들었어요 아버님 전화 왔습니다 어머님 어여 가유 해 떨어졌슈 우리 식구가 먹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맞아 개복숭아도 직접 내가 가서 따다가 오. 부족하면 사고 그리고 또 올게도 그렇죠. 따다가 못 따가지고 50kg 샀어요 오. 50kg 사고 40kg를 내가 따고 그래서 90kg 지금 해놨어요 아. 같은 경우에는 설탕도 거의 안 써요 와, 개복숭아 효소가 다 들어가요 그리고 오. 매실청은 잘 안 쓰는 편이고 약간 좀 시큼한 맛이 언니, 나기 때문에 개복숭아가 어디에 좋아요? 개복숭아 그 효능에 대해서 알려고 그러면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그렇지. 다 나와요 그렇지 응. 그래요 그게 뭐 관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개복숭아로 청을 담으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걸로 이제 요 양, 스댁 양푼이 엎어놓은 데가 개복숭아고 저 작은 단지는 개복숭아 효소 지금 담아놓은 거고 그런 거 언제 담을 때 어머님 비법 공개 가능해요? 비법이요? 응. 할 수 있으면 할 수, 시간이 된다고만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근데 네, 진짜 네. 이제 제 컨텐츠보다는 이렇게 어머님들이 찐을 알고 있잖아. 네. 전 진짜. 네. 그래서 제가 요즘 통화하면서 진짜 어머님들한테 이게 숨은 보물이 다 있었네. 정말 전통 레시피가. 개복숭아 자체가 굉장히 힘이 많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새콤하지도 않으면서 맛있겠네. 네. 매실이 아니고 복숭아니까. 약간의 묵을수록에 더 몸에 좋고 묵을수록에 검은빛이 나요. 그걸로 그냥 음료로도 마셔도 되는 그렇죠.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머님들이 알고 있는 보물 레시피들이 있어. 안에다가 아유 어떡해 감사해요. 어머님 이 귀한 거를 제가 받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2차 촬영 올 때 저거를 갖고 와야겠네 오늘 새벽에 갑자기 나와서 부시드나게 약국 사장이니까 뭐죠 어머니 이 귀한 거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절대 어머니 걱정하시지 말아요 저 혼자 숨겨놓고 먹을게요 거니까 갖다가 냉장고 놓아야 돼요 아 네네 그러겠습니다 네 아우 귀한 거 너무 감사드려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네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그때 네. 또 뵈요 조만간 뵈요 네, 네. 조심해서 가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